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당 노소정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내내 손상된 피부가 가을이 되면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가을철 피부 관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의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을 막아주고 외부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의 수분 평균 함량은 20% 이상 유지가 되는데요. 가을철에 쌀쌀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수분의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의 수분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푸석푸석해지면서 피부의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피부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역시 수분이 부족한 게 주된 문제가 되는군요. 게다가 노화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잘 관리하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을철 피부 관리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해 볼까요? 1일 1 마스크팩 효과 있나요? 라는 궁금증인데 1일 1팩이라고도 하죠. 저도 메이크업을 맨날 하다 보니까 보습이나 진정을 위해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마스크팩은 에센스 등의 피부 영양 성분이나 유효 성분, 수분 등이 종이나 셀룰로스 등의 팩의 재질에 밀폐가 돼서 피부에 흡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피부의 보습이나 탄력을 위해서 1일 1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일 1팩을 하는 것은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피부에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시트가 마르게 되면서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가서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들기 전에 마스크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잠들 경우에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마스크팩 해놓고 머리 말리고 청소하고 하느라 좀 오랜 시간 방치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시간을 준수해서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물론 자외선 차단제가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여름에 너무 열심히 발랐잖아요. 가을에는 조금 소홀해지기도 하는데 가을에도 꼭 필수로 발라야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꼭 바르셔야 되는데요. 가을철에는 맑은 날씨들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이 구름을 거치지 않고 땅으로 직접 내리쬐면서 피부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을철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피부에 자외선 노출은 기미나 주근깨,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더 꼼꼼하게 잘 바르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각질 제거는 꼭 해야 하나요? 인데 가을이 되면 건조한 피부만큼 각질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우리 매일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는데 각질 제거도 또 따로 해줘야 될까요? 네, 가을철에는 피부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땀과 피지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얼굴에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보통 각질 제거를 할 때에는 따뜻한 스팀 타올을 얼굴 전체에 2, 3분 정도 올려주시고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불린 후에 각질 제거 전용 제품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같이 각질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각질 제거의 주기는 지성의 피부에는 주에 1, 2회,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는 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철 피부 관리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가을이 되면서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나 각질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요즘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피부의 노폐물 제거나 모공 개선, 수분 공급을 위해서 아쿠아필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시고요. 피부 건조증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 전용의 보습제 처방이나 스킨 부스터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스킨 부스터는 손상된 피부 환경에 좋은 영양 성분을 직접 주사해서 피부 재생 능력을 높여주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거나 피부 결의 개선을 도움을 주고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 부스터의 효과가 좀 큰 것 같은데 뭐 피부의 현 상태나 문제에 따라서 스킨 부스터 종류도 좀 달라지나요? 네, 피부 상태에 따라서 스킨 부스터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물광주사는 우리 피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 피부결 개선이나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제품은 피부의 노화와 염증으로 얇아진 피부의 진피층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줘서 탄탄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락틱 애시드와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콜라겐 부스터는 피부의 모공 개선이나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엑소돔 계열은 줄기세포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거나 항염효과, 피부의 홍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26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 피부라서 얼굴 번들거림이 심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번들거리는 게 엄청 심하다가 가을에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도 피부 보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저 같은 피부에 보습까지 하면 더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보습이 좀 필요할까요? 이런 피부에? 네, 보습제는 피부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덜하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시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종류에 맞는 보습제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2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물도 많이 마시고 통목욕도 3일에 한 번은 꼭 하는데 통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수분을 채우려고 통목욕을 한다는 사연인데 이 목욕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또 수분을 뺏기지는 않을까요? 피부에는 유분 보호층이 있어서 피부에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외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주 하는 샤워나 목욕은 피부 유분 보호층을 벗겨내서 피부의 자극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의 건조함이나 가려움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목욕을 오래 하게 되면 모공이 확대가 되면서 수분과 피지가 빠져나오게 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통목욕을 하실 경우에는 오랜 시간보다는 15분 정도 내외로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본인의 체온보다는 1, 2도 정도 높은 온도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아, 각질 제거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가 얇아지면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피부의 재생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주 각질 제거를 할 경우에는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서 피부가 얇아졌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피부는 탈락과 재생을 반복하는 피부 재생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피부층이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2주 후에는 원래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질 케어 후에 진정과 보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보습제는 두껍게 바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골라주세요. 보습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되게 두껍게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더 촉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O를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두껍게 바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습제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발라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바를 경우에는 피부에 모낭염이나 여드름 등의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량만 발라주셔도 보습제의 효과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을철 피부 관리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가을철에는 피부의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피부 상태에 맞는 보습제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발라주면서 관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병행해주셔야 하며 혼자 관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킨 부스터 시술이나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하시면서 가을철에 예쁜 피부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URM 선생님과 함께 가을철 피부 관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